아, 크로미츠님, 1없는 진타 프린세스 커넥트님입니다. 네. 자, 두 선수분들은 제 초대에 응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2회 인비, 작년 2회 인비 준우승자고, 한국 그 인비 파이널의 준우승자시죠. 아, 일종의 싸스게 콩라인이다. 네, 좀 그렇긴 한데, 기복, 굉장히 기복 없는 성적으로. 기복 없이 네. 항상 준우승만 하시는 크로미츠님, 과연 오늘 대회에서도 준우승 하실 수 있을지 퀴즈가 주목되고 있지요. 야연! 자, 이에 맞설 선수입니다. 네. 바로 김사랑 요탈의 탈법 0003 탈법 지점. 네. 인비 파이널에 참가하셨었었고, 그리고 클럽 대항전 때 이제 시루스로 나와서 준우승한 경력이 있으시죠. 네. 사실 그 지난 대회 때는 내가 버스 좀 타겠다, 네임드한테 좀 유스타인한테 붙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팀을 캐리하셨던 또 엄청난 실력파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기를 워낙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고. 게임도 잘하고 풀도 좋고 하니까 뭐 충분히 잘하는 예.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 기생충에 그런 대사 나오지요. 실전은 기세다. 바로 실전에서 기세를 항상 뿜뿜하시는 분이 바로 저 털보지전님 아니겠습니까? 자, 꼭 반드시 좋은 결과를 통해서 선물 및 뭐 승리 및 모든 것을 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두 분 잘 준비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경기 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MC도 보고. 거의 기술팀이에요 지금. 야, 위장호던가요? 골키퍼는 70랩 엑스트라입니다. 이거 뭔가요? 일단 뽑기. 뭔가네요. 뽑기. 뽑기도 네. 되게 세련되셨네요. 네. 약물통 맞죠? 꼭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로비츠님은 성적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나오신 분이시고, 털보0003님은 성적의 그 승률에 비해서 성적이 되게 좋으셨던 분이세요. 왜냐면 예전에 우전승으로 올라가서 4등 하셨던 전력이 있어서 거의 승을 못하고 4등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무대에서 기세가 좋은 사람은 운이 따라붙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본섭에서의 성적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좋은 성적을 큰 대회에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털보0003이다라는 거. 일단 지금 보여지는 오더상으로는 예, 3성 캐릭, 2성 캐릭 하나이고 다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자, 잡덱을 보통 사용하시죠? 이제 엔트리가 나왔네요. 오! 네. 프레스터 키를 맞나요? 예, 이거 잘 안 네. 보이는데요. 예. 슈를 킵했네요. 야! 그리고 키레나를 킵했고요. 아, 중미 슈 네. 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건 저는 정확하게 왜 슈를 킵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근데 일단 상황 자체는 털보0003님이 전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 그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어시에 사이퍼가 잘 나오긴 했는데 사이퍼. 일단 달기는 나갔어요. 달기가 나갔고 달기는 밴 당했고요. 네,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아, 자, 이쪽은 달기 어떻게 나가고 최준영이 나갔네요. 예, 미드 최준영이 네. 밴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최준영 밴은 잘했고요. 달기랑 이쪽도 뭐 세레스티아랑 달기 밴 두 분 다 밴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밴은 잘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준영 밴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지난 온라인 대회 또 지지난 온라인 대회 모두 미드 최준영의 활약이 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앞라인에 올라가서 버프 뿌려주고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 나왔던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본치로 키르나를 상대하려고 하면 최준영이 라인 버프 뿌려주는 게 엄청 유효하거든요. 예, 공격력과 네. 이속.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프레스티는 항상 이제 안정적인 픽으로서 이제 또 각광을 항상 애정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프레스티하고 저 아몹슈터하고의 사이퍼하고의 어떤 궁합 상성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프레스티가 저는 좀 잘 막는 편이라고 봅니다. 잘 막습니까? 예, 매우 뭐 안 좋다 좋다 뭐 하긴 힘들 것 같고, 액티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 예, 밴 대신에 누구 들어왔습니까? 토르 일단 보이고요. 예. 자, 경기 보면서 한번 또 덱을 구분해 볼까요? 자, 털보0003 대 크로비츠 네. 미디언 쉐이다. 둘 다 슈, 미드 슈네요. 그리고 퀸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 둘 다 중미 슈 대 중미 슈. 메타가 바뀌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입니다 말이죠. 뭐 이건 어택터가 먼저 뚫고 갔어요. 네, 올라갔고 바이올로스를 잘 배치를 했네요. 어유. 뭐 벨루즈만이 먼저 움직였네요. 곤란한 슈. 네, 곤란한 이건 뭐 그대로 올라가기는 좀 무서울 거고. 네, 유나비가 바로 한번 올리겠죠.
지난 방송에 이어서 여전히 벨루지만 사랑받고 있고 공 넘깁니다. 쭉 위로 올라왔고요. 유나비가 띄웠어요. 메피트라라는 이제 처음 아마 대회에서 나온 선수인데 지금 처음 봐요. 네. 메피트라입니다. 메피트라. 네. 굉장히 이 캐릭터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맹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협수 일단 터졌고, 액티브가 이제 켜졌기 때문에. 이게 프레스티가, 액티브가 켜지면, 사이퍼 상대로는 뭐 딜을 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안 하다 된다고. 할만한 정도가 아니라 네. 유리한 고지를 네. 삼아야 되죠. 일단 공수에서는 사이퍼가 좀 불리한 상태. 이건 뭐 불리한 상태. 웬만하면 건드리. 것도 맞는 아 건드리는 게 맞긴 한데 좀 불안하죠 사실은. 그 저게 사실 역습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곤란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진맹이 빼앗길 때는 좋은데 네. 저렇게 올라갈 때는 불안함이 있어요. 아~ 그리고 슈가 방금 다시 내려왔어요. 네. 다시 내려왔어요. 방금 공격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 더 부딪혔습니다. 이건 뭐 전략적인 선택이죠. 약발 관리죠? 약발 관리.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프레스티 실드 관련돼서. 아 실드. 한 것도 있죠. 자, 엘치스사 무대에 메인 한번 걸어줍니다. 쭉 갔고요. 본시의 첫 번째 1타 1색이에요. 네. 크리가 좀 부족한가요? 크리가 안 터지는 느낌이었는데 키르나가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크저 계열 키퍼기 때문에 네, 크리가 잘 터지지 않고요. 그리고 역속이니까. 근데 이번 경기 좀 길게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사이퍼드 힘을 못 쓰고 본체도 힘을 못 쓰고 희귀란 당당하고. 네. 자 그러면 조인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텐션 관리를 하고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네. 자 1981 데미지. 아 제 생일이 떴군요. 아, 예. 안전하게 한벨루지만 예. 아무래도 지금은 뭐 안전하게 퀸한테 돌린 게 좋을 것 같고. 네. 액티브스 그냥 내려가네요. 그래서 액바는 반짝반짝 차 있겠죠. 이건 그냥 뭐 무조건 퀸이 이길 거기 때문에 네 퀸이 그대로 들이대겠죠. 자, 역시나 토르. 지난 8강 때랑 대진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직까지 뭐 급격하게 네네. 메타가 바뀐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방금 퀸이 그 망치 보호를 단 전설 스톤을 썼는데 지금 망치 보호가 되게 좋거든요. 망치요? 예. 망치 보호. 진육이도 상당히 자주 보여요. 수비 네, 진육이, 진맹, 팡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항상 자주 보이는 얼굴들. 베니티가 안 보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지난 4주년 대회 때에 비해서는 이제 향남도살이 많이 사라졌고 네, 그러니까요. 유페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메타가 끊임없이 순환되고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사실 게임이 계속 보이고 얼마 안 되면 고인물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단 날개 두 개 꺾었고 진유기가 공 받고 올라갑니다. 좀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털보 0003님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뭐 매우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괜찮다고 봐지고요. 메피트라라는 선수가 액바 조작을 좀 잘할 수 있는 포워드 어시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언젠가부터 시작과 동시에 경기 끝 아니라면 원사이드 한 경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야. 지리하게 왔다 갔다 우리 집을 외환이 하다가 마지막에 사이퍼가 끝내거나 본체가 끝내거나 이고 아니면 받고 슛 끝! 되게 극단적인 경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초살, 순삭 터지는 거죠. 스캠 네. 터지는 네. 거죠. 그 지난 대회 때도 한번 어이없는 스캠도 한번 터지고 지난 대회 두 번 나왔죠. 패스 슛 끝! 패스 슛 끝! 네. 오늘 그런 경기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확실히 두 분 다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승부를 엄청 도박수를 던지시는 분들은 아니고 신중하게 좀 더 컨트롤 계열래. 사이퍼가도 더참이에요. 그런데 일단 날개 꺾는 거는 기가 막힌데 정작 본체인 골키퍼에게는 내가 되게 역습됐어요. 역습. 근데 바로 또 팡이 다시 가져오죠. 액바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는 분들이라. 판도 참 되게 좋죠. 자 이제 털번 이정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로 예상이 되는데 캐릭터성은요? 실제 플랜 스타일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좋은데? 생각보다 막 도박수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면 지금 그 버스 잘못한 것 같아서 신중하거든요. 그렇죠. 네. 믿을 거는 자기 자신밖에 네. 없다는. 자 베니티로 그냥 뭐 돌리네요. 아 베니티 올라와 있네요. 아이올롯? 뭐 아이올? 굴레리하지 마세요. 시집 갔죠. 한번 더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죠. 잘 살아진 모르겠어요. 예,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더라고요. 되게 이쁘면 또 버프가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아무리 얘기였고요. 약간 위험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한번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 패스를 하면 아마 에펠 쏠 수 에펠가 되나요? 아니군요. 자, 지금 크로비치 왼쪽 날개 아직
아, 상하지 못했는데 네. 밑까지 올라갑니다. 액티브가 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 제 친구 어떤 분께서 45번 비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 점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비기기만 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45번 절대 비길 게임은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아직 공부밖에 네. 안 지났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0분이 되면 뭐 거의 빨라지죠, 호흡이. 그 뭐랄까요? 체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게임은 빨리 터지게 돼 있고. 자, 지금 네. 털보의 첫 번째 예측이 나왔습니다. 절대 이번 게임 45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었는데 과연 네네. 털펠레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치킨을 시켜버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토름이다. 두 분 다 이게 또 액바를 굉장히 관리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아하. 결국은 이제 가면 갈수록 체력 회복이 적어지면 아하. 네, 승부가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블레이크 포스트야. 오, 역시 이번에는 공 살려줬어요. 성공했고 펀치 펀치. 펀치가 세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네. 아, 크리가 정말 안 그러니까, 터지는데요. 네. 두 스트라이커 모두 본체에게는 데미지를 너무 못 주고 있어서 네. 다소 경기가 좀 박진감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숫싸움과 액바 싸움 요거 보시는 재미들도 또 고수들은 있을 겁니다. 아주 고급져요. 사실 네, 이게 숨겨져 있는 그 경쟁과 그 풋싸움이 네. 대단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데미지 레이스, 딜 레이스는 뭐 지금 제가 볼 땐 털보 003님이 유리하시고 아하, 사이퍼 쪽이 네, 사이퍼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이게 키르나가 실드 양이 실드가 결국은 피가 깎이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 레이스 자체는 훨씬 유리하고 와와와와와 이제 슬슬 던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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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태 나오네요. 1대1이 나올까요? 자, 아니면 됐을까요? 협수가 떴네요. 지원수미 지수 근데 이번에는 아플 거예요. 네, 이번엔 꽤 많이 아팠어요. 옆에 찼던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데미지를 일단 입혔습니다. 네. 자, 지금 협수가 안 터졌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을 것 같아요. 딸피라고 그러죠. 네네. 근데 협수와 지수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원수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지원수비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키퍼가 지원수비 가면 네. 지원수비로 그렇게 뜨는 걸 알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슈슈, 슈대슈. 뭐, 어태커 싸우면 어태커 공 잡고 먼저 뜨는 사람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역습면요. 예.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슈가 또 찾았어! 여기도 뭐. 지난 예선 때 최준혁이 날랐다면 오늘은 네. 슈가 날라요. 슈가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 액바는 아이오리가 먼저. 덤비겠죠, 아마. 덤벼줄까요? 네. 덤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하.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로스가 방금 때리면서 스택을 풀기 때문에 본체 자체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공 가지고 있는 스택은 약해요. 그 크로우비츠의 본체 입장은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딜도 잘 안 나오는데 스택도 쌓을 수 없는 상황.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는 공 멀리 넘어왔습니다. 꽤 위험할 것 같아요. 유나미가 끼웠어요. 협수 뜨냐 안 뜨냐. 네. 자, 저 맵이 협수 안 떴어요. 안 떴어요. 협수 조금 위험해요. 오. 그래도 프리는 프리다. 네. 아. 그래도 뭐. 근데 데미지를 정립을 굉장히 많이 해놔서. 그렇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탈모공공사님이 좀 더 유리. 어유, 역습했어요 또. 지금 초반에는 탐색전이었다면 10분이 넘어가면서 확실히 유털. 털보 쪽이 덤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연. 공격 주도권을 갖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구름이 잦으면 비 옵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와요. 다시 패스하면 액팩 찰 것 같아. 아우, 다시 패스. 이게 메페테라가 나의 1대1! 1대1! 오, 살았어요. 와. 공도가 좋았어. 역습했어요, 역습.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셋이서 마들이에요, 뭐, 이거. 그렇죠. 이게 메피테라랑 사이퍼랑 이제 서로 살아있을 때 이런 뭔가 액바의 어드밴티지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야, 지금 야이언 크로비츠 대위기인데요. 초대위기 슈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거 경기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대로 뭐 협수가 떠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쿨. 뭐 사실상 네, 근데 뭐 일단은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데 지금 돌아올 수 있는 턴에 비해서 털공공사님이 유리한 건 분명하긴 하네요. 아, 이게 안 그래도 역속이다. 역속이라 크리 띄우기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체에게 한 번은 또 줘봐야죠. 아이올로스가 먼저 예, 그렇죠. 자, 1대1 각을 만들지 못해요. 키르나가 이대로는 그냥 키르나가 때려도 아니요 저건 안 줘요. 때리면 안 되죠. 네, 그냥 액티브 이게 굉장히 현명하죠. 액바도 관리하고 자,
크로미츠 입장에서는 그 말로 살얼음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뭔가 하나만 실수해도 거의 예. 뭐 패배로 한 번의 실수는 패배로 직결됩니다. 네. 크로미츠 미리 시간을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내려왔어요. 네.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퀸. 야, 날개 다 꺾었어. 그냥 공 차례 오면 삽니다. 이건 프레스티로 그냥 덤벼야죠. 네. 프레스티를 밟고 가야죠. 뭐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도 밟고 가지 네. 않네요. 아, 이거는 모르겠네요. 오,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공 가지고 있는, 공 가지고 있는 슈라서 자꾸 쳐다보면 귀찮아서 네, 한 번 더 할 수 있는 아.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라는 지금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 있는 크로비스님. 아까 액바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됐네요. 액바 관리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슈터가 쓰러져 있을 거라서 아하. 그래서 안 올린 것 같고요. 야. 퀸이 바사딜로 또 이겼어요. 슈가 퀸을 못 이겼어요. 네. 이게 뭐 망치 히든 옥이 워낙 좋은 옥이다 보니 아하. 네. 퀸 강합니다. 아, 이거 근데 뭐 그래도 팡이 그래도 어쨌든 시간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결국은 중앙에 슈우를 쓴 것 때문에 액바랑 이제 힐도 서로 다 좋고 도전에서도 매우 강력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아하. 그리고 뭐 벨루즈만이 계속 그때 또 튀어나와서 벨도저 요즘에 별명이 벨도저죠. 아, 벨도저 망미로 붙입니다. 아 슈터 사이퍼가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하죠. 아직 멀었고. 하지만 슈터에게 뭐, 흐르는 시간과 키퍼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잠시 후에 부활할 무서운 사이퍼를 나오기 전에 뭐라도 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크로비스. 슈가 이거는 이러면 아, 네. 슈 못 들었어요. 그래도 퀸이 볼 가지고 있습니다. 보치가 아 베니티가 먼저 움직이네요. 아 베니티. 베니티도 8강 경기 때 세 번 정도 비용이 됐던 아 다시 쓸만한 친구입니다. 종종 보이죠. 뭐 키르나를 쓰면 뭐 거의 반드시 써야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신나와의 네. 부담이죠 베니티. 아 그리고 사이퍼가 이제 살아나서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쿨 돌아왔나요? 아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돌아왔어요. 야, 끝났네요. 네, 끝난 것 같네요. 야 어이없이 아, 끝나네요. 허무하게 끝납니다. 허무하게 끝나요. 4800 딜. 야, 대단하십니다. 여유 있는 모습, 승자의 모습. 털보 우치존, 털보 0003.